제재죠. 이거지.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지? 머글샷이지. 머글샷이 뭐였지? 범죄자의 인상착의 확인을 위한 그 사진이지. 혹시 기억나? 이건 은어잖아, 머글샷은. 원래 뭐라고 하지? 폴리스 포토그래프였지. 어쨌든 이 머그샷이 핵심 제재이고 지금 이게 현재 이슈화되고 있잖아. 이 머그샷 신상 공개 제도. 그 법안이 이결이 됐죠. 지금 우리 이거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A 모듬이 앞에 있고 B 모듬이 뒤에 있어. 그 A 모듬과 B 모듬의 글의 관점이 다르겠지. 기억나? 자, 보자. 자, 비교하며 읽기 활동하고 있고, 자, 다양한 관점의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탐구 서술문 기억나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독자에게 특정한 영향을 준다. 자, 글은 동일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독자한테 특정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 글을 읽었을 때, 그게 글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의 사고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지. 자, 그럼 퀴즈. 핵심 개념 뭐가 들어갈까요? 관점. 관점, 그렇지. 관련 개념? 여기서 뽑아보세요. 독자. 특정한 영향을 주기 위해 글이 써지기도 하겠지. 특히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텍스트가 필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전달되며, 이는 독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음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수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기반으로 한 탐구 서술문을 함께 분석합니다. 탐구 서술문이라 하면 학생들이 이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학습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별적인 지식, 단편적 지식 이해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장이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당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나 다른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기능이지. 다양한 출처로부터 폭넓은 관점들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 지금 내가 보는 텍스트가 긍정적인 것만 다루고 있진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봐야지. 그치? 그럼 내가 난 다른 관점도 찾아봐야지라는 다짐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보는 텍스트가 혹시 특정 입장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맞다면 다른 것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보세요. 정보를 해석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비교가 되려면. 그러면 이 주어진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번 학습에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학습 역량인 조사 기능과 사고 기능을 안내하고 이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학습 활동을 제시합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지문의 정보를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사고 기능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엄청 길지, 얘들아? 봐봐. 이거 첫 번째 문장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봐봐. 절차 면에서 이 신상 정보 관련된 거거든? 여러 가지 개선책이 마련됐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뭐를 궁금할까, 독자들은? 그 여러 가지 개선책이 뭔데? 한 가지면 될까요? 여러 개가 나와야지.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개선책 1, 개선책 2, 개선책 3,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를 묶어주는 말이 뭐야?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지.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봐야 돼, 글을. 이걸 하나하나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개념들이 낯설잖아. 이 말도 어렵고. 그쵸? 그럴 때는 구조적으로 보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 문단이거든요? 이건 아마 그 비모듬한테 있는 텍스트일 거야. 이 글의 다음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 아까 문장이었지? 자, 이 문단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한번 볼게요. 유나가 읽어볼까? 피의자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논자들의 근거는 대부분 무죄 추정의 원칙, 공개 기준과 절차의 부실함 등이다. 피의자는 범죄 사회학의 관점에서 주장하려고 한다. 신상 공개라는 것이 과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가? 신상 공개라는 사회적 매장의 스펙터클 뒤에서 국가의 범죄 예방 실태가 감춰지는 것은 아닐까? 이번 단원에서의 핵심은 비교하며 읽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학급을 두 개의 모듬, A, B 모듬으로 나누어서 모듬별로 동일 화제에 대한 같은 관점을 지닌 텍스트 두 개를 읽도록 합니다. 이때 모듬 A, B는 상반된 관점을 지닌 글을 받게 됩니다.
이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실제로 경험해보게끔 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일 수업은 2차 시였고요. 학생들이 이전 수업에서 기사문과 사설을 읽어보는데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텍스트의 관점을 비교하려면 일단 각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온라인상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 긴 호흡의 글을 읽을 때는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에서는 학생들에게 지문을 주고 중심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하기 전에 각 문단에서 문장이 하는 역할, 문장 간의 관계, 문단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어때? 그리고 얘가 뭐에 대한 어떤 주장이지? 신상공개는 명분이 없고. 그렇지. 명분이 없고 그리고 한 개만 있어, 근거가? 공정성. 그렇지, 그럼 두 가지인 거지. 그럼 신상공개 제도는 안 좋다라는 거야. 첫째, 명분이 없어. 피의자와는 달리. 두 번째는 공정성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맞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까? 재판이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 그럼 이것과 이거의 관계가 어때? 이제 1, 2번 문장 비교를 해야지. 지금 1번 문장을 반복하는 것 같아? 조연 설명? 아예 새로운 내용이야, 영민아? 이거에 대한 중간 설명. 그렇지. 여기 재판의 공정성 얘기했잖아. 주어하고 그 목적어에서 아까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그 세 개가 다 들어있는 문장이어야지 중심 문장이 된다는 거야, 아니면 그 중에서? 아까 쌤이 그걸 왜 말해줬냐면 이렇게 네. 긴 내용들 있잖아. 네. 긴 내용들의 경우에 그 학생들이 주어랑 서술어를 못 찾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를 꾸며주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지. 문장 이해를 위해서 그거는. 모든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있어요.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쌤이 아까 왜 보여줬냐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 핵심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주성분 위주로 보라는 거야. 예컨대 여기서도 이걸 다 읽다가 지치는 거야. 간사인 예. 이 사람이 대표 발의한 땡땡땡땡땡땡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즉 법률안이 통과됐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주성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매체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롯이 나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가치관과 신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만드는 게 수업 설계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선생님이 제시한 지문의 내용만을 달달 외우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낯선 내용이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이슈를 담은 글을 문장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한 편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글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일단 최대한 해보고 그 지금 우리가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모듬 다 완성할 때까지 기다릴 건데 중심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것도 잘해야 돼. 그 내가 읽은 부분을 요약할 줄도 알아야지. 나의 언어로 한번 재구성해볼게요. 공유를 좀 해볼까? 다음 모듬은? 네. 참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모듬 B 먼저 볼게요, 이번에 모듬 B. 모듬 B에 텍스트 2 볼게요. 여기 중심 문장 뭐라고 했어요? 소위 부산 불려차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상공개 범위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좋아. 조금 더 짧게 줄여볼 수 있을까? 신상공개법 대대적 확대. 좋고. 신상공개 제도의 뭐? 대대적인 확대. 좋아.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산이 이 부분. 어렵지 않았지? 예측했으니까. 즉 뭐가 없다. 범죄에 대해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맞아.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 없다라는 거지. 근데 없는데 얘들아 너네 뭐가 궁금할 것 같아? 왜 없어? 진짜 확실한 거 맞아? 어느 통계 결과 있어? 이렇게 궁금해야 되겠지. 그게 나올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땡땡땡땡 연구원은 조사했다. 흐름이 딱 보이지? 어렵지 않죠? 길어도. 모든 교과에서 글을 읽잖아요.
그리고 IB 평가는 기본적으로 글쓰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어 교과에서는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 간의 관계,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완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을 제대로 읽을 뿐만 아니라 글의 짜임을 이해함으로써 작문 실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